2024년 범띠 운세는 재물을 불러줄 기인과 행운을 몰고 올 운세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운철학원장 역술가 보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호랑이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는 호랑이띠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됩니다. 청룡이 알아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애정운까지 발복이 되는 해로 천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개묘년에 비해 기란 운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죠. 막혔던 일이 슬슬 풀리려고 하는데요. 딱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지금 당장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것 하나만 조심하면 2024년은 남부럽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범띠의 갑진년 직장운 사업운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일이 많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부산스럽게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업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변화 덕분에 재물도 더 벌게 되고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변화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이니까요. 특히 호랑이띠는 원체 재주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도전정신이 아주 강한데요. 그래서 더는 가만히 못 있겠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갑진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직장이나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욕심은 금물, 계획 없는 도전은 투기보다 위험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에게 등을 떠밀려 이동하게 되면은요, 마음고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흉한 기운은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서가 이동하거나 업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빨리 적응하시면 2024년의 여름부터는 그 부서에서 승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합니다. 또 사업으로 치면 치킨집을 하셨다가 카페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초반에는 투자를 해야 하니 목돈이 좀 나갈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 매출이 2배, 3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도 무턱대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2배로 벌 수 있다는 것은 2배로 이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 없이 짧게 생각하고 계약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운을 보기 전에 인간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고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게 되니 자꾸 새로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친해지기도 전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떠나보내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피하면 뒤탈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 좀 그렇더라 하는 나쁜 소문이 들 수 있으니까요. 짧은 만남에도 젠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 중에 귀인이 한 명 있는데요. 호랑이가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호랑이띠의 갑진년 재물운을 살펴보면요, 현금이 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큰돈이 들어오니까 쓰기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재미는 실컷 보는데요. 하지만 재물을 많이 축적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동이 잦으니까 교통비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사귀니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고 또 본인 성격상 쓸 때에는 쓰자 주의라서 오만상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재물을 꽉 붙잡아줄 기인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분은 아니고요. 새로 사귀는 사람 중에서 보이는데요. 재물을 관리하는데 판단력이 맑아서 호랑이의 손실을 줄여줍니다. 호랑이보다 훨씬 더 고수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 같은데요. 만약 2024년에 여러분께 돈 아껴라, 거기 투자하지 마라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하여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됩니다. 갑진년의 호랑이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청룡이 도와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인이 바로 청룡인 듯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요. 억 소리 나는 큰 돈을 땅에 잘 묻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세는 애정운입니다. 아직 싱글이시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동이 많으니 만남도 많아 기회도 자주 찾아오거든요. 반대로 기혼자는 배우자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출장이 잦거나 지방 발령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록 부부 사이는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예정운이 샘솟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호랑이띠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옮길 때는 반환살 방향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랑이띠의 반환살 방향은 7시 남서쪽이니까요. 동남쪽과 남서쪽 두 가지의 사업장 중에 고민하실 때는 남서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도록 남서쪽과 가까운 것이 호랑이의 기란 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개운법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겁니다. 오늘은 2024년 호랑이띠 운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024년 호랑이띠의 나이별 운세를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술술 잘 풀려 복 많이 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